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갤럭시 노트 7 교환 고객과 아이폰 7을 새로 사려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번호 이동 고객이 하루 3만 명에 이릅니다. 방통위 단속은 무용지물입니다. 강동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시가 80만 원이 넘는 갤럭시 S7이 10만 원대에 팔립니다. 번호 이동을 유도하며 불법 보조금을 뿌린 겁니다. 꼭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 30만 원까지만 가능한 보조금을 불법으로 55만 원까지 줍니다. 새로 출시된 아이폰 7은 인기 색상을 미끼로 번호 이동을 유도합니다. 갤럭시 노트 7 교환과 아이폰 7 출시로 휴대폰 대리점에 고객이 몰리자 이통 3사가 경쟁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하루 이동 건수는 3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번호 이동 건수의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국에서 경고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경고에 그칠 게 아니라 확실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그에 걸맞는 제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최근 번호 이동 고객 중 LG U+로 옮긴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강동원입니다.